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일단 외우고 봅니다. 영어 문장을 외웠어요. 근데 가장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외웠는데 실전에서 원어민들은 외운 각본대로 말 안 하더라. 얼마나 황당할까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외운 것이, 공부한 것이 안 나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을 통해서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미지를 그냥 한국말을 막 뒤바꿔서 뒤죽박죽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서 에어 잉글리시 방법으로 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같아요? 이 동물이 나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동물이요. 자기 콧잔등에 붙어있는 이 눈을 갖다 이렇게 핥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참 묘하게도 순서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할 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공부터 잡으십니다. 갑니다. An animal. 그죠? 하나의 동물입니다. An animal. 이 동물이 뭡니까? Is. 있는데 licking. 핥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핥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snow. 눈이었습니다. 자, 핥아내요. 눈을 탁 하는 순간 이 눈이 off. 분리되겠죠.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분리된 그 대상이 바로 its nose. 그것의 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t 그 장소가 바로 the zoo. 동물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서부터 동물원에서 그의 코로부터 눈을 칸 동물이 핥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에어잉글시 방법으로 외우지 않고 주인공에서도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가봅니다. 이런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 자료가 바로 원어민의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어민 엄마가 태어난 아이가 백지장처럼 하얀 머리에 그 뇌에 주인공에서 움직이는 순서대로 나아가며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이 Aero English 화살 영어의 이 단 하나의 원리, 이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해줄 때 그 아이는 그 엄마를 보면서 그 동작의 순서를 보면서 소리를 붙여서 이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그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방법을 우리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로의 원리에다가 이 재료가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어가 뇌가 바뀜과 함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어를 에어 잉글리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 animal is licking. 핥아내는 중에 무엇을요? Snow, 눈이죠. 눈이 off, 떨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핥아냈으니까 눈이 분리되었겠죠? 그 분리된 대상이 바로 its nose, 그것의 코입니다. 여러분이 off라는 전치사를 뭐뭐로 붙어가 아니고 분리되는 대상은 떨어지는 대상, 이 눈이 분리되는 그 대상이 코다. 이렇게 듣습니까? 눈이 분리되는 그 대상이 바로 그것의 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off라는 전치사는 사실 코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lick, 핥아내는 이 동작이 어떤 대상을 떼어내게 만들겠죠. lick라는 이 동작 다음에 대상이 나오고 이 lick라는 동작의 힘에 의해서 그 눈이 off, 분리되는 요 연속적인 자연스러운 이 영어를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at 장소가요? the zoo, 동물원 되겠습니다. 동물원 at가 아니고 이렇게 뭡니까? 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at 장소가 어디지? 하고 봤더니 the zoo, 동물원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쭉 읽어가면서 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서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말 읽듯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아가며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An animal is licking snow off its nose at the zoo.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요거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애들 그렇지 않아요? 막 잼 막 토스트에 막 발라 먹다가 나중에 남으면 이게 핥아 먹잖아요. 자, 움직이는 순서대로 갑니다. A girl, 그죠? 한 소녀가 뭡니까? Yeah, licked, 그죠? 핥아 먹었죠, 그죠? The jam을요, jam, 그죠? 그때 어떻습니까? Off, 분리되는 대상, 떨어지는 대상이 바로 뭘까요? The spoon, 숟가락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원래 아무 단어도 없는 그죠 그 상황 위에를 좀 가리시고요. 요 장면만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A girl 그죠 licked the jam off the spoon. 그죠? 그죠? 확인해 볼까요? A girl 그죠? Yeah, licked. 그죠? The jam off its spoon.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The spoon.
그 스푼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뒤집을 염려 없고 외울 필요 없고 부담 없고 그냥 만들어내는 영어 에러 잉글리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아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 You lick it off, you feel much better. 예. 자, 어떤 장면이냐. 얘가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지내고 있는데 몸에다가 꿀을 좀 발라가지고 이렇게 네가 핥아 먹으면 야 그거 괜찮을 거야 라고 얘가 지금 조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죠? You lick it off. 그죠? You eat은 몸에 바른 꿀을 말하겠죠. 그죠? You, 네가 lick. 그죠? 핥아 먹으라. 그 꿀을 off. 분리되는 대상은 바로 그의 몸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You feel, 너는 느낄 것이다. Much better. 훨씬 더 좋게. 그렇게 쭉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lick it off. 그죠? 네가 핥아라 그 꿀을. 그죠? 분리되는 대상은 너의 몸이 되겠죠. 뒤에 your body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자, 갑니다. And you lick it off, you feel much better. 예,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예. And you lick it off, you feel much better. Yeah, lick it off. 들으셨죠? You lick it off. 그죠? lick이 나왔을 때 off는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영어가 그냥 외워라, 그죠? 통째로 외워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원어민의 관점에서 색다른 다른 옳은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러 잉글리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